와, 오늘 뭔가 빼입었는데? 오. 각자 팀 소개해주세요. 물론 솔로지만.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퍼포먼스가 감정인 유재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퍼포먼스가 강점? 네. 오케이, 기대하겠어요. 태림이는? 자. 안녕하세요. 저는 월남자가 꿈인 17살 태림입니다. 저는 빌리와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귀여워. 알겠습니다. 두 팀 다 너무 기대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 어떤 팀부터 볼까요? 저 미처 팀부터 보겠습니다. 오케이. 저 미처 팀부터 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네. 저는 미처 팀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미처 팀이요. 저 미처 팀 딱 봤을 때 아 진짜 얘네 미쳤다. 미처 팀이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진짜 미쳤어요. 분위기 너무 좋아요. 다 셋 다 성격도 잘 맞고 활발하고 그래가지고 좋은 분위기로 잘 연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퍼포먼스를 하니까 몸을 되게 많이 움직이고 호흡이 이제 약간 딸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노래가 좀 죽지 않았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것 때문에 소리 더 키우려는 연습을 전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플랭크 하면서 불러보자. 그리고 막 이렇게 땡글땡글 돌면서 불러보자 하고. 저희 팀이 무대를 완전 부실 것 같습니다. 처음이 중요해, 윤정아. 네. 라이브까지 하면서 이렇게 춤까지 해낼 줄은 몰랐고 사실 이 멤버 조합이 좀 사기 조합인 것 같긴 해요. 사기 조합인 것 같긴 하고 사실 전학년의 퍼포먼스를 냅둬도 저는 제일 멋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예주 같은 경우는 가장 멤버들 중에서 뭐 보컬, 춤, 연기 이런 부분이 올라온 거 태림이가 하고 싶은 그런 멤버에 가장 적합해서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민지는 댄스 쪽에 그 전문가로서 제일 잘 추는 멤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정말 셋 다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와 이렇게 걸크러스 제목이랑 잘 어울려. 그 지난번보다 좀 더 미친 거는 맞는데 이 정도 미쳐서는 나는 좀 만족하지 못하겠어. 더 미쳤으면 좋겠어. 정말 약간 미칠 뻔한 정도야 지금.
그래서 아 미쳐 미쳤어 정말 막 미친 사람처럼 와 하고 막 아무도 못 봤던 그런 게 나오면은 엄청 멋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챙겨줬으면 좋겠고. 네. 쭉 보다가 보니까 윤정이가 계속 잘 연결되다가 잠깐 몇 초 이쪽에 있을 때였는데 거의 이제 표정이 약간 사라졌었어. 내가 미친것처럼 내가 지 미쳐. I'm crazy girl around like a sick girl. I'm crazy girl around like a sick girl. 어쨌든 노래가 시작했다 끝났다까지는 아무도 나를 안 본다고 생각하더라도 너의 세계에 빠져서 정말 이 안에 빠져서 정말 끝까지 그 표정 하나하나 디테일한 거 놓치면 안 돼. 네. Good job. Keep up the good work. 감사합니다. 3학년 팀 중에서 미처 팀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학년 통틀어도 내놓을 만한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림이 어깨에 멍 왜 그래? 멍 태림. 그러니까요. 어쩌다 그런 거야? 멍 왜 생기는 거야? 댄프 때 이제 뒤로 넘어가는 동작이 있는데 그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동작인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연습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은 잘 돼요. 저는 이번에 빌리버라는 곡을 혼자 하게 되었어요. 노래, 랩, 춤 세 가지를 다 보여드릴 수 있어서 솔로를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To me, to me, falling from heartache. Shoot to miss. Hey, you make me up. Hey, you make. 이제 다른 팀 같은 경우는 파트를 나눠서 이때는 쉬고 이때는 노래를 하고 이때는 쉬고 이렇게 랩을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곡 전체를 이제 라이브로 소화해내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래 놓고 딱 시작하면 눈빛 돌봐. 일단은 쌤은 태림이가 아티스트 성향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무대에 대해서 딥하고 몰입력이 있어서 쌤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저는 태림이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옛날에는 뭔가 오오오 하면서 뭔가 어딘가에 더 확 포인트가 있었던 느낌이 들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어디가 정말 완전 클라이맥스지? 이런 느낌이 조금 들어. 그래서 뭔가 너 스스로 조금 더 여기가 제일 강한 포인트라고 조금 더 정해주면 좋겠어. 노래적으로는 너가 소리를 이제 힘을 내서 지르거나 이런 고음을 가고 그럴 때면 확 커지면서 목을 확 누르면서 이렇게 깨깨 소리가 나. Hey, you make me up, you make me up, believe it. 문제가 뭐냐면 그게 거기에 춤이 엄청나게 있어. 그게 네가 딱 그냥 서서 보컬에만 집중하고 하면 아마 더 잘할 거야. 수만 가지를 하면서 막 거의 막 이러고 있으면서 팬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네가 편한 스타일로 낼 수밖에 없거든.
지금 챙길 게 너무 많으니까 몸이 그거를 조금 더 네가 랩하듯이 랩할 때 I was broken from the drum 다라라다다 할 때 나오는 그 멋있는 톤 같이 다시 해보자 거기 Pain 거기 Pain you made me up You made me up Believer 이게 낫거든 근데 이게 춤을 추다가 하면 이제 위로 올라오니까 더 이렇게 이렇게 누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먼저 보컬을 먼저 조금 더 많이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묵직하고 더 노래랑 느낌이 더 잘 맞는 것 같거든? 그래서 그 소리가 좀 더 나와줬으면 좋겠어 그죠? 파이팅! 파이팅! 이제 입학 수업 때 엄마가 오시는데 엄마께 꼭 이제 합격을 해서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그거 부르는 거야? 네 라라라라 그거? 네 아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 서프라이즈예요 맞아. 계신데 지금? 네 저기 밑에 계신데요 그래서 올라오다가 걸릴까 봐 아, 그래서 우리끼리 조용히 그 라라라라 거기 보고 있잖아 저희 엄마를 위해 이제 보답해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해드리는 거였는데 저희가 서프라이즈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서 계실 순 없으니까 자 어떻게 그 여기다 의자 하나 세팅하는 그러니까. 걸로 의자 의자 여기 엄마 의자 편한 거 엄마 의자는 말랑말랑한 의자 좋아 최고급 의자 여기 엄마가 딱 앉으시면 우리가 엄마를 보고 노래를 불러드려요 우리 이왕 하는 거 진짜 제대로 하자 좋아요 진짜 제대로 엄마가 울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감동 한번 드려보자 아니고 9시 얘는 떠나야죠 여기? 여기 앉으세요? 네 4학년 지원서인데 여기 이제 뭐 여러분 준비합시다 갑시다 잠깐만 나 그 랄랄라 한 번만 해보면 안 돼? 내가 모시고 올게요 너무 떨려 와 심장이 두근두근 떨려 진짜 미치게 우리 손잡고 할래 진심? 네 선생님 네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잠깐 여기 연습실 네 어? 나 같이 가면 돼? 그래 그래 은혜야 가자 너 엄마한테 할 말 있었구나 아 그래 그래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이거 뭐야? 어머 은혜야 이거 어떻게 된 상황이야? 저희가 편지를 썼어요 어머 진짜요? 고마워 엄마 저희를 아껴주시고 생각해주셔서 감사해요 엄마의 진심 어린 말씀 덕분에 다시 힘을 얻고 연습할 수 있었어요 연습생으로 데뷔를 바라보면서 지치고 힘들 때도 있고 불안함에 걱정이 앞설 때도 있지만 엄마가 해주신 응원을 생각하며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즐기면서 더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저희도 엄마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마음을 담아 준비했어요 엄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고
것만 알았는데 아직 겨라 호비고 난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일어나. 얼른 준비해. 근데 진짜 엄마와 만난 것처럼 너무 포근하신 분이었어요. 저 항상 오은영 박사님을 볼 때마다 보기만 해도 되게 위로가 많이 됐거든요. 제 엄마랑 비슷한 느낌을 받아서 너무 기뻤어요.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고민도 공유하고 누군가 제 마음을 공감해줄 때 그런 위로 받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눈물이 날 때는 우는 거야. 박사님이랑 같이 있어도 약간 따뜻해지고 든든한 지원자? 든든한 저의 편? 보자. 어머나, 세상에. 실제로 그걸 약간 너무 느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엄마가 웃어가지고 저도 너무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웠어.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선물해주고 고마웠어.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기타. 아이, 고마웠어. 지우야, 엄마야. 지우야, 엄마야. 미남이, 엄마야. 유연아, 안녕, 엄마야. 엄마야. 아,
이게 뭐야? 어우, 매력 만점의 지민이. 우리 지민이는 타고난 장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춤, 노래, 외모, 뭐 에너지 많고 적극적이고 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랩도 잘하고. 이 엄마는 네가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단다. 벌써 눈물 날 것 같은데? 이제 미나미가 학교에 입학을 해. 우리 미희 마음의 꿈을 쫓는 그런 학교인 거지. 우리 효리미는 이 걸그룹을 하는 데 필요한 노래, 춤 배우는 게 좀 늦었었지. 연습 기간이 충분치 않아서 처음에 아마 힘들었을 거야. 너의 그 발전, 성장을 꼭 믿고 학교에 들어가면 그걸 발판 삼아 많이 배워. 배우고 연습하면 우리 효리미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분명히 내일이 나을 거야. 사실 이 엄마는 지우가 조금 마음이 쓰였었어. 포스터도 찍고 주목도 받고 이런 게 좋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깨가 무겁기도 한 거야. 그래서 뭐 그렇지,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 이렇게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입학해서 열심히 하기를 바래. 처음부터 칭찬받긴 좀 어려울 거야. 뭐 언제나 좋은 날만 있겠어? 선생님들한테 싫은 소리도 들을 거고, 때로는 혹독하게도 가르쳐준다? 네. 그런 거를 잘 겪어가면서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냥 즐기면서 꿋꿋이 힘을 잃지 말고 꿈을 향해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기를 바란다. 너를 응원한다. 기도 했고 새롭기도 했고. 아! 거리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 같으면 살짝 이렇게 낯가리고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따뜻하게 다가와 주셔서 진짜 감동받고 마음을 되게 빨리 열었던 것 같아요. 너와 함께 손을 잡고 갈 거야. 그 저를 챙겨준다는 그 한마디가 되게 좋았었어요. 되게 몸이 따뜻해졌어요. 울면서 얘기했거든요. 그만하면 안 되겠냐고. 아이고 말하고. 눈물이 날 때는 우는 거야. 얘기할 고민 상담할 곳이 없잖아요. 저희 고민도 해결해 주셔가지고. 형서가 원하는 어떠한 길로 가지 않아도 또 다른 가치 있는 삶은 또 펼쳐져. 나 주변에서 이루어준 사람이 그동안 좀 없었거든요. 좀 그냥 많이 힘들었는데 그 마음이 지금 많이 위로가 된 것 같아요. 엄마처럼 말도 너무 잘 들어주시고 힘들 때 기댈 수 있게 이런 되게 궁금했어요. 뭔가 심신이 안정되는 느낌이요. 되게 힐링 받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좀 씩씩한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뭔가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정말 감사했어요.
서바이벌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평가, 입학 시험 무대가 펼쳐질 텐데요. 자신감 있고 무조건 데뷔! 데뷔! 꼭 살아남고 싶어요. 와와 잠 깬다! 얼굴에서 너무나 필요한 존재. 저보다 훨씬 잘한 것 같아요. 화도 안 날 정도로 좀 최악이었어요. 못해서 솔직히 눈이 좀 갔어요. 무대를 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무대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했고. 이거 진짜 너무하잖아.